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라는 영상 보셨어요? 오늘까지 22만 9천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에서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부부 문제 컨설턴트가 수십 년간의 부부 상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수컷으로서의 남자들의 심리가 어떤 아내를 원하는지 그 발표한 책을 기초로 만든 영상입니다. 책은 부부 상담 전문가나 심리 상담가들이 남편과 아내의 욕구와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실전 매뉴얼과도 같은 거예요. 갑자기 왜 지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냐면은 오늘은 주제가 은퇴한 남편들이 원하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난 영상이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은퇴해서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도 없고 소파에 누워 주구장창 TV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생각마저도 없고 속도 없는 게 아닙니다. 사냥은 못하더라도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체라고요. 다 생각이 있어요. 아내가 너무 잘해주고 아내에게 바라는 게 없어서 아무 소리 않고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괜히 속내를 드러냈다가는 그나마 소파에 누워 있을 수 있는 약간의 자유와 TV 리모컨마저 빼앗길까봐 참고 지내는 거죠. 야, 이렇게 참고 지내다 득도를 해서 곧 공중부양까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쥐죽은 듯이 지내는 은퇴한 남편들의 속내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티슈 먼저 준비하셔야 돼요. 얼마나 가엽고 치근한지 눈물 없이는 이거 못 듣습니다. 저도 오늘 주제를 끝까지 울지 않고 할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저에게도 언제고 곧 닥칠 일이기 때문에 은퇴한 남편들의 원성에 아주 공감 100배하고 있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후 시작하는 행복한 부부생활 가이드라는 부제를 달고 번역 출판된 일본인 호사카 타카시가 쓴 아직도 상사인 줄 아는 남편, 그런 걸못 보는 아내라는 책에서 실린 내용을 기초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의 추천을 알려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시자고요. 일본의 한 설문조사기관에서 55세 된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아, 책에 나온 내용이죠, 당연히. 그 설문 결과 은퇴한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이런 아내를 원한다. 탑5. 그 중에 5위. 좋아하는 일에 도전하는 아내. 처음부터 아내분들이 확 부담 갖겠네요. 설문에 응한 남편들의 18%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부엌과 집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이나 20대 청춘 시절의 꿈을 쫓아 도전하는 아내를 보고 싶다는 거죠. 아내가 시시때때로 하는 평생 남편 뒤치다꺼리나 하며 살았네. 응?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네 하는 말도 이제 그만 듣고 싶습니다. 남편도 은퇴해서 집에 있으니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 좋으련만 과감하게 도전할 자신과 용기가 없어서 시작도 못하면서 괜히 남편 탓만 하고 가족 탓만 해대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뭐 하지 말라고 붙잡은 거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뭐 이명웅인지 김호중인지 미스터 트롯 노래 듣고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무슨 남편 뒷바라지 때문에 자기가 하고픈 걸 못하고 산다고 푸념을 해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은퇴한 남편들은 이런 아내를 원한다. 탑5 중에 4위. 나보다 장수하는 아내, 오래 사는 아내를 말하는 거겠죠. 설문에 응한 남편들의 19%가 이런 갸륵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부터 농담처럼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화장실 가서 웃는다라든지, 남편들은 아내가 죽어 세장가 가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도 50대에 접어들기 전 얘기고, 은퇴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아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또 담고 살죠. 그 마음을 몰라줘. 어쩌다 죽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유, 아내가 먼저 가면 나 혼자 이거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얼마나 쓸쓸할까. 그냥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가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제참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보다 평균적으로 10년 더 살거든요. 그러니까 괜한 걱정에 우리 남편들 수명만 단축하는 꼴입니다. 이건 마치 반에서 꼴등하는 아이가 시험 때늘 1등하는 아이가 시험 못 볼까봐 걱정해 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고요. 이런 쓸데없는 걱정은 꽁꽁 묶어두시고, 우리 남편들은 우리들 자신이나 너무 일찍 요단강 건너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갸륵하지 않아요? 은퇴한 남편은 이런 아내를 원한다. 탑5 중에 3위. 나와 같은 취미를 즐기는 아내. 설문에 의한 남편들의 25%가 아내와 함께 취미생활을 하고픈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은퇴 이후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는 게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아니, 청개구리를 구워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남편이 뭘 하자 해도 싫다고만 합니다. 아주 이유도 각양각색이거든요. 골프는 18홀까지 치는 게 너무 길고 피곤해서 싫다 그러고, 그럼 탁구를 치자고 했더니 조그만 탁구 채로 가벼운 공을 치는 게 너무 뭐 경박해 보인다나, 너무 우습대나. 아, 참 또, 그게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큰 배드민턴을 치자고 했더니 뭐래더라. 상대편이 탁 치는 셔틀콕을 쫓아가서 치기 싫다던가, 뭐, 하여간 스코어를 내고 경쟁하는 건 싫답니다. 스포츠라는 게, 운동이라는 게, 경쟁이 좀 있어야 흥미가 붙고, 그또 기술도 늘고 그러는 건데 그 원리를 몰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점수를 내도록 만들어 놨겠어요? 쳐. 그래도 안칠 거야. 뭐 하여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 한두 개쯤 있는 게 좋습니다. 시간도 함께 보내고, 그러면 또 이야기 거리도 늘고 말이죠. 아주 좋아요. 친구는 함께 놀아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함께 노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뭐 하고 노냐고요? 운동 같이 안 하는데? 하! 수다! 수 떨면서 놉니다. 은퇴한 남편은 이런 아내를 원한다. 탑5 중에 2위. 잔소리 않고 간섭하지 않는 아내. 야, 이건 1위가 돼야 되는데 말입니다. 웬일이야? 앞서 말씀드린 3위하고는 1% 차이로 2위를 차지했어요. 에, 3위가 몇 퍼센트인지 벌써 잊으셨죠? 설문에 응한 남편들의 26%가 아내의 잔소리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갈구했습니다. 남편들에게 아내의 잔소리는 정말이지 지옥의 소리인 겁니다. 우리가 어지른 거, 그리고 아내가 해달라고 부탁한 일, 아니지, 부탁한 게 아니라 시킨 일, 그거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끝나고 한다니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제발 좀. 남편들이 느려 터진 게 아니라 아내분들의 성질이 졸라 급하신 거란 말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우리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정리를 할 거고, 해달라는 일도 싹 말끔하게 자기 전까지 싹 해놓죠. 아니, 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응? 내일 아침 일어나기 전까지 해놓는단 말입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의 발기부전도 불러오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행동인 거예요. 끔찍하죠. 남자한테는 아주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잔소리 때문에 잘하고 싶은 마음도 아주 싹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 우리 어렸을 때 겪었잖아요. 뭐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부모님이 문 열고, 야, 공부 좀 해라 이러면 공부할 마음 싹 가셔버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니까, 이게. 아마도 남편이 말은 안 하지만 제일 끔찍이도 싫어하는 게 있다면 정말 이 잔소리라는 거. 아내분들이 제발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잔소리를 하겠냐는 말씀이 여기까지 들린 듯 하지만, 기다리면 우리가 한다니까요, 글쎄. 아이, 그게 언제냐고요? 아이, 좀만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제발 좀. 은퇴한 남편은 이런 아내를 원한다. 탑5 중에 대망의 1위. 건강하고 활기찬 아내. 와, 난못 믿겠어. 잔소리하지 않는 아내가 첫 번째 것 같은데.
무려 설문에 응한 은퇴 남편들의 65%가 건강하고 활기찬 아내를 원하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여지껏 쭉한거 퍼센트 더하면 100% 넘죠? 복수 답변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생기 없고 병치레하고 집안에 누워 있으면 아이 분위기 정 밝을 수가 없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아내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제일 보기 좋고 그게 세상에서 최고로 좋죠. 근력 운동은 남성분들이 선호하시는데 정작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여성분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실 때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마시고 근력 운동도 하시길 바래요. 아내분들 말씀입니다. 그래야 나이 먹어서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은퇴한 이후에 받은 서러움 때문에 눈물 쏟아내는 이야기를 듣게 될줄 알았는데 아내를 향한 남편들의 사랑하는 마음을 새삼 느끼게 되었네요. 오늘 같이 은퇴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거 말고 반대로 그 은퇴한 남편에게 아내가 바라는 것도 차고 넘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 얼마나 균형 잡히게 남녀의 아내와 남편의 생각을 담아내는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은퇴해서 기죽고 가여운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또 그럼 남편이 힘받아서 오늘도 오랜만에 곡소리 나는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축 처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분들이 기를 죽여놔서 그렇지. 오늘은 이 집, 저 집에서 곡소리 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